eyes. There's only one that was love. 내가 달리는 길은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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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허나 그 길은 온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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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할 수 없는 함정은 맘에 가, 가, 가. 마치 너처럼 용기를 삼켜 점점 난 작아져 사라져. 다른 얼굴에 밝은 표정 내 고백에 인도일체 외면할까봐 자꾸 두려워. 가수 이성입니다. 네. 네. 정말. 대구는 진짜, 공연의 중심지인 것 같아요. 공연의 중심지. 어떤 문화축제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최고 축제. 제가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제가 못 올 뻔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정말 마음 졸이면서 회복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게 됐어요. 참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곡 인썸니아 들으셨고요. 네, 저는 가수 휘성입니다. 네,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다들 아세요? 네. 그래요. 대구는 정말 문화축제에. 휘성씨 여기는 7곡. 예, 알아요. 네, 여기는 7곡. 7곡. 네, 7곡.
칠곡. 대구 근처에 있는 칠곡. 저기 제가 올라와서 놀라셨죠? 예예예. 예, 예. 대구 근처에 있는 칠곡. 칠곡. 맞아요. 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네. 칠곡보 생태공원 일원에 함께하고 있는 예, 예. 칠곡. 예. 아 칠곡. 감사합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칠곡이라고 아까 했는데 앞에 대구를 쓰면 안 되는구나. 아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네. 네. 괜찮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왜냐면은 아까 칠곡, 네 칠곡 이게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네. 대구에도 칠곡 여러분 아시죠? 네. 대구 북부를 칠곡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애매해요. 여기는 또 칠곡 맞아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네 여러분 칠곡 네 칠곡은 네 다시 문화축제 중심지 네 죄송합니다. 네. 큰 거 배우고 가네요. 네 정말로. 네. 어쨌든 그러면 여기 대구의 시민 여러분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칠곡 시민 여러분. 네. 오케이 칠곡. 예 칠곡. 아 알았어요. 네, 칠곡의 기운을 받아서 다음 곡은 사랑은 맛있다.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anna fall in love? Yeah, 칠곡. Hit this, come on. Yes. This woman dedicates. You know how we do it? Yeah, it's going down. I'm feeling this. Woo. Can I explain this to you? Yeah. Yeah. 서로 만남이라 서서 만나도 너무 신나 말을 시작. 한 장을 지나 설레임의 향기가 온몸 무더워 퍼지는 화사한 시간 슬며시 두 머리 불거진 연인을 담은 기사처럼 느껴진 쓸쓸함이나 기억세 그 사람들이 무릎이는 개들의 소식 마음에 번지는 흐뭇하고 넘치는 기쁨에 부어지는 눈물들이 며칠을 잠을 깨면 또 깨면 밤새워 나도 그리 음모세워 그저 편집한 몇 글자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만 정말 자꾸 흐르네
사랑 맛있다 들려드렸습니다. 물 한 잔만 줘. 내가 빈손이 앞에 있어요. 물 어디 있다 그랬죠? 여기요. 죽여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어요. 여기야. 잘 살려. 잘생겼다. 네, 리얼 슬로우 누가 리얼 슬로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 노래를 남자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곡 중에 또 골라서 와봤습니다. 여기 우리 또 칠고 지키고 계시는 또 한번 가면 전 쭉 스트레이트로 가는 스타일이라서 우리 군인 국군 장병 여러분들 네. 이 노래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리듬이 좋아요. 얼마나 듣고 좋아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리듬이 한번 저희 열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With me, start. Yo,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Been there, done that. Mr. Real Snow. Real Snow. Are you ready for a shock? 네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 네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왜 넌 내 마음을 묻지도 않고 날 네 맘대로 떠나라는지 날 미워해도 사랑할 수 있는데
어땠어요? 최고. 어땠습니까? 찾아가. 어땠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까? 느낌 났습니까? 좋았습니까? 아, 사업 타고 도까지 올렸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아. 자, 이제 마지막 곡.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지웅 여러분들이 앵콜을 치곡스럽게 또 외쳐주시면 또 제가 또 치곡스럽게 앵콜을 또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안녕 미워도 나는 뭘까? 안녕 미워도 나는 뭐라고? 사랑 사랑을 알려준 뭐라고? 첫사랑. 그럼 너를 보내는 한 누구? 한 남자의 거짓말. 이거 바로 어떡해. Goodbye. 울지 이름 다 끝난 거예요. 오케이. 가슴 시린 이야기 가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예쁜 거짓말 goodbye goodbye 가슴 찢겨도 뱉는 그 말 goodbye goodbye 좋은 안녕이란 말 말도 안 되는 그 말 사랑하는 만큼 믿었던 만큼 너무 미워서 너무 슬퍼서 아빠 아빠 이게 이별이잖아 좋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아빠 한명 미워도 너는 내 사랑 사랑을 알려준 첫사랑 그런 너를 보내는 한마음의 거짓말 체온도 goodbye goodbye 나만 맞추던 너의 입술도 goodbye goodbye 너무 절망스러워 그래도 널 위해서 남자로서 꼭 해야 하는 말 goodbye goodbye 마지막으로 너를 힘껏 안고서 goodbye goodbye 그런 한때처럼 무겁게 더듬대면
7곡에 계신 여러분들이도 저를 붙잡고 못 가게 또 앵콜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붙으시네요. 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자, 앵콜 화끈하게 앵콜 하고 가야겠죠.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그래서 몸도 이제 좀 점점 무거워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본격적인 환절기입니다. 네, 이제 감기 뭐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아프지 말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안 아플게요. 자, 이번에 마지막 곡, 앵콜곡.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깨며 실컷 사랑하려 했어. 한순간. 슬퍼서 cry cry cr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